계속 비틀대면서 횡설수설하는 이 남성은 28살 A씨입니다. A씨는 앞서 저녁 8시 10분쯤 롤스로이스 SUV를 몰다 갑자기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차량은 건물 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는데 이 사고로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이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버스 앞부분이 부서져 내부가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다른 자주색 버스는 출입문이 휘어져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46분쯤 전남 순천시 서면 운평리 도로에서 관광버스와 시내버스가 충돌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 여러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향년 92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마친 뒤 부친의 임종을 지켰고 장례는 사흘 동안 가족장으로 치러집니다. 공원에서 30대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고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한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감금이 돼서 폭행과 강간을 당하다가 구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MBC 취재진이 구속 기소된 이 남성의 공소장을 입수했는데요. 보고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협박 정황과 가혹 행위가 생생하게 드러났습니다. 31년 전 오늘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3천여 명의 재소자들이 한꺼번에 경기도 시흥의 새 청사로 옮겨졌습니다. 서대문을 출발한 호송대열은 용산, 동작대교, 과천, 안양을 거쳐 신축 서울구치소까지 이어졌으며 재소자들은 오랜만에 대하는 바깥 풍경에 약간은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홈런! 홈런! 공격형 포수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롯데자이언츠의 안방만인 임수혁 선수. 2000년 오늘 LG와의 잠실 경기 도중 2루에서 의식을 잃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2루에 있던 임수혁 선수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당황한 트레이너와 코치들은 몸을 주무르는 것 외에 별다른 응급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피겨 사상 처음으로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쇼트 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을 합친 점수는 228.56점. 김연아는 여자 선수로는 최초로 220점을 돌파하는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2009년 오늘 영화 쉬리가 개봉했습니다. 한국 영화계의 역사는 쉬리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쉬리는 당대의 한국 영화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전국에서 62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당시까지 한국 영화에 관한 모든 흥행 기록을 갈아치웠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가 12.6 사건이 일어났던 궁정동 안가가 있던 집터입니다. 12.6 사건 재판이 끝난 뒤 집은 모두 헐리고 지금은 이처럼 빈터에 잔디만이 심어져 있습니다. 갑작스런 폭음과 섬광에 이어 쏟아지는 파편에 시민들은 놀라 대피했습니다. 미사일이 하늘에서 폭발한 순간 파편 조각은 연수구 일대의 로얄백화점, 현대아파트, 대우자동차 하치장에 이르기까지 반경 10km 안에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독도함이 진수됐습니다. 독도함은 길이 199m, 폭 31m, 최대 속력 43km로 군의 상륙작전을 위한 병력과 장비 수송이 기본 임무입니다. 항공모함과 형태가 유사하고 720명의 병력과 전차 6대, 헬기 7대와 고속 상륙정 2척 등을 실을 수 있어 92년 오늘 MBC를 통해 그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거 뭐 저 영어로 써놓으셨네요. 네.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그 트리오인데요. 난 알아요.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대통령으로 불리며 신드롬을 일으켰던 서태지와 아이들이 은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4년간의 가요계 활동을 마감하고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으로 돌아오고자 합니다. 고 이 회장은 향년 78세입니다. 이병철 회장의 별세에 따라서 삼성그룹 회장은 셋째 아들인 이건희 부회장이 승계했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삼성 서울병원에서 별세했습니다. 아들 이재용 부회장과 부인 홍라희 여사 등 가족들이 임종을 지켰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이 빈소가 마련된 이곳 청운동 자택에는 밤이 되면서 고인을 애도하는 조문객들이 발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전 국민을 TV 앞으로 모았습니다. 그럼 초지일관 남을 위해 인수를 펴는 의성의 모습을 그린 드라마 허준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 말 그대로 국민 드라마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성희롱 민사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서울대학교 화학과 실험실에서 근무하던 우모 조교가 관리 책임자인 신모 교수로부터 업무상 불필요하고 고의적인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한 4억 원이 드는 데다 정밀 안전 진단에서 붕괴 위험이 있어 엄청난 보수 비용이 든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철거가 결정됐습니다. 16년 전 오늘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영정 사진 속의 이주일 씨는 이제 웃고 있습니다. 폐암으로 쓰러진 지 9달의 투병 생활을 그는 오늘 오후 3시 편안하게 마감 지었다고 합니다. 1993년 오늘 한국영화 흥행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작 서편제가 개봉했습니다. 단관 개봉 시절이던 당시 단성사는 196일간 이 영화를 상영했고 거의 매회 매진에 가까운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상병이 동료들에게 총을 쏴 장병 4명이 숨졌습니다. 김모 상병이 K2 소총을 들고 생활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김 상병은 별안간 내무반 안쪽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고 인도네시아 선수에게 다운을 당하는 등 보전 끝에 판정승을 거뒀지만 곧바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황급히 구급차에 실려간 최우삼은 뇌출혈임이 판명돼 2시간이 넘는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끝내 일어나지 못한 챔프 최우삼에겐 뇌사 판정이 내려졌고 생전의 뜻에 따라 장기 기증이 이뤄졌습니다. 정부 수립에서부터 자유당 정권 말기에 15년 동안의 생생한 정치적 사실을 39부작에 담았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비롯해 김구 선생, 야당 지도자 김성수, 신익희, 조병옥 선생부터 남로당 지도자 박헌영, 정치 깡패 이정재 등 등장인물만 수백여 명. 1977년 오늘 제1회 MBC 대학가요제가 개최됐습니다. 2006년 오늘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이 처음 방영됐습니다. 알려졌습니다. 포탄 6발을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 앞바다 사격장에 동시에 투하하는 바람에 인근 마을 주민 7명이 놀라 대피하다가 경상을 입고 농가 수백 채의 유리창 등이 파손됐습니다. 수심 50여 미터에 바로 박는 등 다양한 신공법이 적용됐습니다. 기존 교량과 달리 육지에서 상판을 완성한 뒤 바지선으로 싣고와 케이블에 매다는 새로운 공법으로 건설됐습니다. 오전 10시 개장을 알리는 축포와 함께 시민들이 푸른 잔디 광장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잘못이었습니다. 그리고 23년 전 오늘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섰습니다. 노해졌습니다. 해준양 유괴범 함유식은 오늘 경찰에서 지금까지의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이 해준양을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사체를 강원도 홍천 야산에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킬로미터 왕복 6차선으로 건설됐습니다. 마포에서 강 건너 영등포 쪽으로 놓이게 되는데 다리 가운데는 지금 한창 개발되고 있는 여의도를 가로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구시 군의회가 오늘 일제히 개원함으로써 4,300여 명 기초의회 의원들이 임기 4년의 의정활동에 일제히 들어갔습니다. 서울 북방 주요 동로에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한 방벽이 설치됐습니다. 주교화 대통령과 한미 군수뇌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된 이 방벽은 높고 두터운 방어벽으로 설계돼서 적의 어떠한 기계화 부대도 돌파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제는 방송 구조 개편에 따라 12월 26일로 방송 제작 업무를 종료하고 송출 부문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문교부로 이관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9시 30분부터는 여러분의 사랑 속에 방송의 왕자로 군림해온 TBC의 전 가족들이 TBC의 이름으로 마지막 드리는 그랜드 피날레 TBC 가족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가 방송됩니다. TBC 가족 여러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도와주신 광고주 여러분, 여러분께 드리는 11월 30일 특집 프로그램 대행진으로 감사한 마음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챔프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5월 15일 챔프가 꿈으로 그린 세상 애니원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11시 10분 마지막 프로그램 방영 후 시청자에 대한 사과 자막 애국가를 끝으로 전파가 끊어지자 직원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스토리텔링의 마법을 만나보세요. 디즈니 주니어. 뉴스는 청취자와 호흡을 갖고 충실해 왔습니다. 이 모든 보도 기능이 오늘로 종결되고 역사적인 마침표를 찍으면서 왜 살아있었습니까? 여성만 노리신 건가요? 처음부터 일부러 여성을 노리신 건가요?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오류에 대해서 카카오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그 원인이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카카오는 이 서비스를 관리하는 데이터 센터 서버를 관리하는 데이터 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등 서비스에 지금 원활하지 않은 장애가 발생했다면서 미국 유명 토크쇼 진행자로 재치 있는 입담으로 인기가 높은 코난 오브라이언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교관이 교사에게 자녀를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을 담은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에는 아이가 왕의 DNA를 가져 지시하거나 명령하듯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들의 500억 성금을 모아 건립된 독립기념관이 개관을 10일을 앞두고 불에 탔다는 소식은 온 국민들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안겨줬다. 우리 국민 총의에 의하여 제정된 헌정질서를 유지하고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 1월 8일 박정희 대통령은 헌법 제53조에 의한 대통령 긴급조치를 선포하여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 긴급조치 제2호에 따라 설치된 비상고등군법회의 재판장의 이세호 대장을 1월 14일 박정희 대통령은 헌법 제53조에 따라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를 선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4월 3일 밤 10시를 기해 학원 사태에 관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를 선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총력 안보의 결의를 다짐하는 전 국민의 여망에 따라 5월 13일 국가 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9호를 선포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절약된 거고 이제 그리고 또 일광 절약 시간제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같은 방침은 여론조사 결과 62%가 일광 절약 시간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입니다.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서 사형이 확정된 23명에 대해서 오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123층 국내 최고층 빌딩인 롯데월드타워가 오늘 공식 개장합니다. 월드컵 코리아 재팬 식을 갖게 되는 서울 대공원은 꿈과 낭만의 동산으로서 새로운 명소로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서민의 발이 되어준 통일호가 오늘 마지막으로 운행됐습니다. 역사 속으로 떠나보내는 승객들의 아쉬움이 컸습니다. 2012년 6월 23일 오후 6시 36분 통계청 인구 시계가 마침내 5천만을 돌파했습니다. 서울 명물의 하나로 남산의 케이블카가 등장했습니다. 남산 약수터 앞에서 팔각정까지
605m에 이르는 거리에 두 대 케이블카가 가설되어 서울 시내를 한눈에 굽어보고 멀리 구비쳐 흐르는 한강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